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라.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과 복음 한호송 그리고 일독서 화답송까지 포함을 해서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미리 감을 잡고 오셨을 겁니다.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순히 받아들이고 전달해 나가서 또 그것을 받아들여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그것을 뒤틀어버리고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의로움과 죄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뜻을 이어받아서 그 맑은 물을 내려보내고 아래에도 전해주느냐의 문제가 의로움의 문제고요. 죄라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하느님의 그 맑은 물을 어떻게 교묘하게 비틀어버려서 흐리게 만들고 끊어버리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일 오늘 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의 말을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고 나를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자, 명료하고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느님을 따르고 있다면서 뒤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격들이 오늘 나오는 이 고을들입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가파르나움아,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를 흔히 거룩함의 지표로 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하면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라면서 자족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신앙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들이죠. 기도를 하루에 몇 단 바치는가, 미사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율법화되고 세리화된, 아니 세리가 아니죠. 누굽니까? 율법학자화되고 바리사이스럽게 된 사람들의 착각이 거룩함으로 자기를 데려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보십시오, 저는 십일조도 내고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과연 누가 거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 가톨릭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내려받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식별력도 없이 그저 자신만의 열성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몸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신앙의 외적 활동이지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독서를 살펴봅시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려면 친구들이 목적하고 원하는 바를 잘 따라야 합니다. 같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도 한 대 피야 그래 임마 그런 게 하는 거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선생님한테 들키고 정학을 맞을 위기에 처하고 부모님이 불려오고 나면 그제서야 그들은 수치를 느끼겠죠.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자랑스럽고 동기들 사이에서 아무도 못하는 짓을 함부로 막 해대는 멋진 친구라고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견해 놓았습니다. 하느님을 거역하는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바다에 빠지면 바닷속으로 잠겨듭니다. 반대로 튜브를 거머쥐고 바다에 빠지면 물속에 들어갔다가도 올라오겠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나는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성당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려는 내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면 뜰 겁니다. 하지만 성당에 와서도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갈구하고 그들의 칭송을 갈구하는 내면의 교만과 허영이 가득 든 사람이라면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운명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이들은 일시적으로 멸시를 당하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떠오르는 것이 될 겁니다. 어렵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이해해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한우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해서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의 마음들은 어딘가 종속되어 있고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 오면 그 즉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저항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마음이 무뎌진 상태죠. 순한 마음은 왜 애들 키워보면 순한 아이들과 이제 반항하는 아이들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한 3살 전에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이쁩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이 생겨나면서 무뎌진 부모님의 명령에 무뎌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하느님 앞에 유들유들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분의 명에 순명할 뜻을 갖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전히 세속 안에서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세속이 나에게 주려는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